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보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빅테크 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했고요. ADP 민간 고용도 발표가 됐습니다. 10만 3천 건으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4.1%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유가가 4% 넘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장에서 70달러 선까지 아래로 좀 내려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예정되어 있는 일정들도 있어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CBDC 추진 전략 회의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 2시니까 장 막판쯤 돼서 관련주들 움직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산업부는 두바이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원전과 신재생 쪽 관련주들 움직임 어떤지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수 움직임도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23% 하락하면서 오늘도 2,5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489선 지나가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는 물량을 담아내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가 오늘 2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58%, 마찬가지로 약보합 수준이고요. 814선 지나가면서 오늘은 810선에 조금 더 바짝 다가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좀 덜어내면서 쌍끌이 매도하고 있고요. 장 초반 대비해서도 몸을 계속 낮춰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전 11시 무금부터는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고 있으니까요. 장 막판 움직임 어떻게 될지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시장 속에서 더 많은 정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독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장 오늘은 좀 숨 고르기 측면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 오전장 같은 경우는 뭐 약간 뭐 숨 고르기 국면에 오전에 좀 약세를 보여주다가 이제 저점을 약간 높여주면서 시장이 약간 강세로 좀 돌아서는 부분인데 외국인은 이제 선현물 매수가 있기 때문에 오후장의 또 반전 가능성은 이제 언제든지 이제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일주일 정도 조정을 좀 보였던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주말 막판에 또 반전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대설 절기가 오늘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어떤 흐름으로 보면은 주중 어떤 그 월의 중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행보 국면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는 없고 언젠가는 방향성이 드러나는데 조만간 방향성이 드러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단기 고점에서 일주일 정도 조정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고점에서 한 달 이상 좀 했기 때문에 뭐 최대로 보면은 약 5주 정도 약간 단기 고점에서 중기 고점에서 조정을 보일 수가 있는데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코스닥 차트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닥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현재 주봉상 5수가 이제 중요한 변곡점이기 때문에 현재 다음 주 월요일에 하는 변곡으로 좀 잡히는 거고요. 다만 단기 고점에서 보면은 현재 오늘 내일이 이제 5일째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만간 상승이 좀 터닝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지 않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거의 한 내일이나 모레 정도가 골든 크로스가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골든크로스 전후에서 이격이 또 수렴 이격이 이렇게 수렴이 되면은 현재 급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물론 상방을 좀 염두에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해외 증시 중에서 저 현재 그 지금 나스닥의 또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만 해서도 이제 21선에 지지를 보였다가 이제 반등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갭상승에서 음봉이 형성이 됐지만은 행보했던 흐름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약간 뭐 진척이 되더라도 다시 한번 상방향으로 좀 현재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주봉상으로 잠깐 보시면은 주봉상으로 보면은 연속적인 4주 정도 또 양봉이 나와졌죠. 그리고 횡보가 한 2주 정도 좀 있기 때문에 서서히 현재 다시 한번 상승 반전 시도가 서서히 좀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를 연말 연초에 한번 도전을 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이와 연동돼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다만 급격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원만한 흐름들은 좀 나와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또 이번 달 마지막 주는 현재 이제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우려 때문에 약간 이제 변동성이 있지만 그 전까지는 충분하게 현재 또 소화될 확률은 많고요. 또 그 전에 또 대주주 양도세 뭐 타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현재 상방향으로 어떤 그 장세가 터닝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하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습니다. 차트상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만 또 대주주와 관련한 내용이 아직까지 좀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동성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는 일단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파란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좀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파맵신입니다. 자사의 황반 변성 치료제를 사용한 임상 연구가 국책 과제에 선정됐다라는 소식 속에서 2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두 번째 대상홀딩스입니다. 대상그룹의 지주회사고요. 한 정치인의 인맥주로 부각이 되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상홀딩스 우선주는 오늘 하루 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됩니다. 세 번째 나이백입니다. 오늘 노화 역전 펩타이트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나이백은 이러한 기술을 구강 질환뿐만 아니라 근육 질환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에 오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들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 한 가지 꼽아주실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나이백입니다. 네, 오늘 베스트 종목 나이백입니다. 시간은 돈을 주고 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네. 노화 역시 네. 막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는데 이걸 좀 막을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주가 좀 강세 보이고 네.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노화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약간 특이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뭐 노화 관련된 거 하면은 빈살만이 노화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좀 하고 있고 또 해외에서는 사실상으로 노화가 질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포 기전 중에서 나이가 들면은 노화 쪽으로 작동되는 현재 그 기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치료를 할 확률이 치료제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많이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물 실험에서는 협격한 어떤 흐름들 보여주고 좀 있고요. 다만 그렇지만은 이거는 중장기적인 관점들에 좀 해당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돌아와서는 줄기세포 쪽
이쪽에 유전자 치료 쪽하고 같이 이제 연결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언젠가는 현재 뭐 상용화 대리라 좀 생각이 좀 되지만은 이건 약 먼 미래의 문제고 나이백 같은 경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펩타이드 다시 말해서 이제 단백질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가 전체 이 약물이 세포를 투과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들이 그 세포의 먹을거리가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통과가 좀 되죠. 그래서 포도당, 그다음에 지방, 그다음에 단백질 이런 부분들은 세포에 또 활성화되는 그런 것 때문에 무사 통과가 좀 됩니다. 그래서 지질 단백질을 외피를 감싸는 것이 mRNA, LNP 기술이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럼 또 하나 부분들이 이제 펩타이드 부분이죠. 펩타이드도 당연히 무사 통과가 되는데 펩타이드에다 약물을 매달거나 펩타이드 안에 어떤 부분들을 감싸서 통과시키는 기술을 연구한 것이 이제 나이백에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요거에 대한 이슈가 새롭게 이제 부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펩트론과 함께 현재 단백질 치료제를 연구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 좀 생각이 되는데 펩타이드를 이용한 세포 투과 플랫폼. 이 부분에 대한 기술 수출, 그다음에 이게 현실적으로 치주 질환, 치과용 골이식제나 아마 현재 이쪽에 부분에 골다공증 치료제, 염증증,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뭐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인데 기술 수출 이쪽에 또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급등을 해준 것 같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한번 급등했다가 조정 절반 보였다가 기간 조정이죠. 가격 조정 보였다가 기간 조정 보였다가 오늘 모처럼 이제 상한가를 좀 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 이슈 때 트렌드에도 맞고요. 이런 부분은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이제 조정이 있을 때 들가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펩타이드를 이용한 어떤 세포 투과 플랫폼은 확실하게 대세로 좀 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세이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매우 밝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종목 나이백 꼽아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빈살만이 굉장히 또 노화 이런 데 있어서 방지하기 위해서 진심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노화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성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가격과 기간 조정 후에 오늘 상한가에 직행을 또 했습니다. 지금보다는 조정이 됐을 때 그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그리고 베스트 종목 함께 체크를 좀 해봤고요. 이번에는 오후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주 종목 두 가지 만나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어떤 종목일까요? 예, 펩트론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인기 종목 펩트론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주가 좀 시세가 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추워져서 겨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시세가 좀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펩트론에 주목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네, 펩트론도 마찬가지로 현재 주사 제형을 약간 변경을 좀 해서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시스템 요거에 관련된 어떤 이슈로 이제 크게 이제 부상이 됐는데 당뇨병 치료제, 다시 말해서 당뇨 비만 치료제 중에서 GLP-1이라는 어떤 부분의 어떤 유사 어떤 그 부분이죠. 그래서 유사 물질인데 요거를 현재 약물 전달체를 써서 장기 지속형으로 서서히 이제 방출하는 그런 기술을 이슈가 좀 되면서 펩트론이 굉장히 크게 현재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인데 1개월뿐만 아니라 현재 3개월, 6개월 동안 서서히 방출되는 기술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제 급등을 해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번은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줬다가 조정을 현재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은 가격 조정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이 되면서 서서히 이제 저점을 높여가다가 오늘 다시 한번
고개를 좀 들었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주봉상으로 한번 봐볼까요? 주봉상으로 보면은 실제적으로 저점에서 고점까지가 약 12주, 약 3개월 정도가 되면은 시세가 거의 다 했죠. 근데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도 계속 버텨주고 있고 오히려 여기서는 좀 추가적으로 좀 올라주려는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이제 강세 움직임이기 때문에 약간 뭐 시장에 약간 대장주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 펩트론 소개해 주셨습니다. GLP-1 뭐 비만 치료제 하면 아직은 노보노디스크가 유리를 좀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에 있어서는 펩트론도 자주 언급이 좀 되고 있으니까요. 오후장에서도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인기주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티웨이 항공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종목 티웨이 항공입니다. 앞서서 제가 살짝 언급하긴 했지만 어제 국제유가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네. 70달러 선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유가가 떨어지면 항공료 부담도 줄어들 테니까 일단 항공주들에게는 호재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티웨이 항공에 주목하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예, 티웨이 항공 자체 부분들이 전체 어떤 시장 경쟁력, 그러니까 최근에 코로나 이전에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격적인 어떤 대형기, 중대형기 쪽에 또 투자를 좀 했던 부분이고요. 또 이번에 코로나가 이제 풀리면서 어떤 수혜를 받았던 그런 부분인데 약간 코로나 현재 풀리는 특수가 감소하면서 또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지만은 최근에 유가가 다시 한번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영업이익 등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티웨이 항공을 좀 골랐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내 LCC,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가 항공 부분들이 사실 이제 경쟁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죠. 그래서 무려 제주항공, 뭐 티웨이 항공, 진에어, 서울, 뭐 에어서울, 에어부산, 뭐 이스타항공. 8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경쟁 각 도에 하나씩 있을 정도로 거의 경쟁 관계, 각 도에 거의 항공기 또 뿐만 아니라 공항도 계속해서 증설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약간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국제 유가에 대한 수혜주이기 때문에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이것 때문에 한번 크게 장기적으로 이제 빠졌죠. 장기적으로 빠지다가 최근에 급반전하고 조정을 보이고 절반 이상 깨지 않고 서서히 오늘 이제 갭상승, 국제유가가 이제 급락 덕분에 오늘 갭상승도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거래량들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오늘 오전에 약간 차익실현 매물이 나와주더라도 좀 이제 추세적으로 만약에 국제유가가 하락이 좀 되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면은 한 번 정도는 좀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오장 인기주 두 번째 종목 티웨이 항공 꼽아주셨습니다. 여행 수요가 회복이 좀 되게 되면서 일단 4분기에 나올 실적이 조금씩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부터 티웨이 항공 조금씩 주목하면서 관심 종목으로 두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차세대 전력용 반도체입니다. 전력 반도체라고 하면 전력 효율 이런 쪽을 담당을 하고 모터에도 전력을 조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삼성도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강화를 위해서 사업팀을 신설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업팀을 신설한다라는 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한 소식들 함께 차분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슈 부분들은 현재 산업별로 반도체 부분들이 각기 이제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이게 비메모리 쪽에 이제 GPU, CPU 외에 그다음에 메모리 쪽에 DRAM 외에 다른 이제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전력 반도체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차량용 인식 센서 부분이죠. 카메라뿐만 아니라 카메라 외에 인식 센서를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전력 반도체입니다. 물론 차량에도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이제 전력 같은 반도체 부분이기 때문에 가전제품에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반도체 하면은 현재 전력 부분에 어떤 그 쓰이는 어떤 반도체에 좀 해당이 되는데 반도체 종류가 그림에서 보다시피 개별 소자 그다음에 파워 IC 뭐 두 개로 나눠지는데 종류를 보시면은 트랜지스터 부분이죠. 전력을 중복시키거나 현재 스위칭을 하는 부분들 전력을 전환시키는 것이죠. 종류가 뭐 MOSFET, 뭐 IGBT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전력 전환의 트랜지스터의 어떤 방법의 어떤 차이기 때문에 그냥 용어만 알아두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다이오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회로를 그려서 하는 부분들은 이제 PMIC 부분들이죠. 이런 분 제어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드라이브 뭐 컨트롤 뭐 이런 부분들이 각기 조금씩 어떤 어떤 기능이 달라지지만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전기차가 대세로 이제 등장이 되는데 왜 여기서 차량용 반도체 그다음에 전력 반도체가 급부상이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차 부분들은 고전압 배터리를 가지고 모든 전자제품을 운영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급속 충전 또 완속 충전도 마찬가지. 일단은 충전을 좀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충전 장치에도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고 고전압 배터리가 이제 직류로 현재 생겨났는데 모터로 현재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모터는 교류가 필요한데 반드시 직류를 교류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때는 인버터라는 것들이 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또는 교류를 또 직류로 바꿔주는 부분들. 그래서 인버터나 컨버터 이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전력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요거 부분들은 현재 전력 어떤 반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류가 직류로 바꾼다든가 직류가 교류로 바뀐다든가 할 때는 컨버터, 인버터라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때 전력 조화를 좀 해야 되죠. 그렇게 위해서는 반드시 전력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트랜지스터 부분들이죠. 트랜지스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전압에 잘 버티고 또는 이런 것들을 잘 전환시켜주는 그런 어떤 반도체가 가장 필수다. 반도체는 원래 이 메모리 저장이 아닙니다. 원래 용어는 순수한 어떤 기능은 전기가 흘렀다 안 흘렀다 이렇게 절반만 흐른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전류를 이제 통제하는 개념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전기가 흘렀다 안 흘렀다 이게 이 전기 제어 장치입니다. 여기서 이제 출발이 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전력 반도체 이쪽은 메모리가 들어가지는 않겠죠. 뭐 메모리가 빠진 상태에서 전력만 이제 통제를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모터의 어떤 그 이제 구성 성분을 보면은 모터에는 세 가지가 좀 들어가죠. 당연히 이제 모터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변속기 감속기가 들어가게 되죠. 근데 감속기에 따라 들어간 것이 이제 인버터.
직률을 교류로 뭐 이렇게 바꿔주는 장치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고 이게 이제 모터에 대한 모듈입니다. 예, 그래서 인버터, 컨버터가 현재 전기차에는 상당히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고전력에는 일반적으로는 SI,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규소 성분의 어떤 성분으로 만든 반도체 웨이퍼가 아니라 실리콘 카바이드, SiC 반도체가 현재 반드시 들어갈 이유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항이, 전기 저항이 굉장히 많이 적어지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반도체로 효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듈을 만들더라도, 조립 모듈을 만들더라도 소형화를 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주파 동작에서도 쉽게 잘 바꿔주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실리콘 웨이퍼의 반도체가 아닌 처음부터 재질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도체 회사들도 다시 이 전력 반도체를 하기 위해서는 재질부터 다르기 때문에 현재 새로 그 투자를 좀 해야 되는 이중 어떤 장벽이 존재하는 것이 이제 사실이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일반적인 실리콘 반도체를 트랜지스터 만든 거하고 그렇지 않고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드는 거 보면은 두께 면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또 크기 면에서도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똑같은 효능을 보이더라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드는 반도체가 현재 당연히 그 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데이터에서도 현재 실험 데이터에서도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크기, 인버터나 컨버터의 크기 자체도 이렇게 많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효능을 받더라도 그래서 킬로그램 수 그다음에 효능 같은 효능을 발휘하더라도 현재 사이즈가 작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전기차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쓰인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필수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PCU 현재 이것도 이제 전력 어떤 컨트롤 유닛도 마찬가지 이렇게 사이즈를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전력 반도체를 썼을 때는. 그래서 반드시 차량용 반도체가 있어야만이 부품도 적어지고 효능도 좋아지고 또 모든 면에서 현재 앞서갈 수가 있는데 SiC로 만드는 반도체 채택을 하는 전기차 모델이 서서히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SiC로 만드는 부분이 현재 재료도 10배 정도 비싸고 부품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바로 적응하기는 힘들지만은 고급 차종 기종을 중심으로 서서히 증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SiC 반도체 다시 말해서 전력 반도체를 우리가 이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전력 반도체의 시장 동향을 보시면은 전체 평균 토탈 연평균 성장률의 20% 정도 매년 성장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량용에서는 이제 이제 실리콘으로 하는 반도체에서 교체는 물론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시장 침투가 이제 서서히 좀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강세를 보일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전력 반도체에 특히 이제 차량용으로 들어가는 반도체는 외국계에서 거의 잡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보이지 않죠. 뭐 이게 거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번에 진출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의 두 종류가 LX 세미콘. LX 세미콘은 LG 이노텍에서 SiC 유형 실리콘 반도체의 어떤 생산 단위를 그대로 이전을 받았습니다. 유행자 뭐 특허 자산도 이전을 받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생산 준비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X 세미콘은 텔레티스의 어떤 지분 투자도 하고 있고 또 이런 전장용 부품으로 확대를 좀 하려는 반도체도 확대를 하려는 부분들도 있죠. 원래 LX 세미콘은 뭐 실리콘 웍스를 인수를 좀 했고 현재 디스플레이 이제 구동칩 DDI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약꿈이 있습니다. 이쪽 관련된 이제 어떤 부분 보면은 인버터에 들어가는 현재 이 실리콘 기판하고 안에 전력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좀 생산을 좀 하고 준비를 하려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는 뭐 NX 세미코, 그다음에 이제 DB 아이텍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DB 아이텍 같은 경우도 원래 일반적으로 이제 8인치 현재 뿐만 아니라 실리콘뿐만 아니라 실리콘 카바이드 이제 8인치 파운드리 양산 공정을 좀 구축을 좀 하려고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실제 제품을 좀 양산을 좀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리콘뿐만 아니라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드는 또는 이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의 대장주 기업은 DB 하이텍하고 현재 NX 세미콘으로 보시면 되고 다만 이 개별적인 종목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포커스 주제로 차세대 전력용 반도체 살펴봤습니다. 직류에서 교류로 그리고 교류에서 다시 직류로 이렇게 변경시키고 바꿔주는 게 인버터나 컨버터인데 여기에 이제 전력 반도체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를 활용하게 되면 더 적은 무게 그리고 더 작은 크기로 똑같은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LX 세미콘, DB 하이텍이 대장주이긴 하지만 이외 수혜주들도 준비를 좀 해주셨으니까요. 매달 종목들은 잠시 후에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종목부터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가 볼 텐데요.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154%의 수익률을 달성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120%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STX는 338% 수익률 터치했고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113%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58%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113% 수익률 터치했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119%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텔레필드는 161%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오늘도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 있습니다. 명예전당 9번째 종목이고요. 9월 5일에 소개해드렸던 위메이드, 매수가는 35,550원에 접근해봤는데요. 118%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오늘 명예전당에 새롭게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다시 함께 좀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 오늘 새롭게 편입된 종목입니다. 9월 5일에 소개해드렸던 위메이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게임 모멘텀도 있지만 위믹스라는 코인도 함께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과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6천만 원을 넘어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힘을 이 종목이 얼마나 더 받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예. 자, 위메이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거의 쌍바닥, 이제 바닥권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제시를 좀 했던 상황이 되는데, 위메이드가, 일단은 뭐 게임 쪽으로, 현재 P2E 부분의 이제 대장주였던 성격인데, 화폐 부분들도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건데 화폐만 바뀌지 않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가상화폐가 이걸 이제 화폐에 도전을 달러에 이제 도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은 현재 서프람 사태 때문에 출발이 돼서 가상화폐가 나오고 지금까지 이제 기나긴 역사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메타버스 어떤 부분하고 같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열렸고 또 화폐 단위도 현재 CBDC 부분으로 중앙화 이 대결을 하는 구도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한동안 이제 대장주기 때문에 더 갈 확률이 많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9월 5일 날 이야기했을 때는 거의 이때가 쌍바닥이었을 때 그때 이제 제시를 좀 했던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야기를 좀 했죠. 그리고 나서 한 달간 좀 행보를 하고 약간 조짐을 보이다가 10월 달부터 서서히 장이 안 좋은 10월 달부터 오히려 현재 10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가지고 이제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승을 좀 했죠. 34,000원에서 한
100%가 못 되는 지역에서 조정을 보였습니다. 조정을 보이고 이 저점이 나왔죠. 5만 원이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100%가 못 되는 지역 약 9만 원에서 이제 10만 원 정도에서 조정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져가는 전략. 그다음에 후발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네오이즈 홀딩스하고 컴투스 홀딩스 어제 굉장히 많이 급등 거의 상한가까지 갔죠. 그래서 이런 중소형 게임주 중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됩니다. 네, 명예전당의 오랜 종목 위메이드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달 사이에 무려 118% 수익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시장이 2026년 되면 50조 원 이상 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오후 2시에 또 CBDC 관련한 회의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장 막판까지 흐름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체크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수혜주들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3위 동메달부터 만나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3위 동메달 종목은 IAA입니다. 네, IAA 오늘 3위 동메달 종목입니다. 자동차 전장용 반도체 기업이고요. 전력 반도체 국산화에 성공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좀 부진한 편이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메달인 이유 어디 있을까요? 예. 자, 그 제목이 AI가 아니라 IAA입니다. 예, 헷갈리지 않도록 좀 하시길 바라고요. 최근에 이제 실적은 이제 뭐 좀 경기 침체 함께 뭐 좋지는 않습니다. 경기를 좀 타고 있는. 왜냐하면은 전력 반도체가 차량용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전에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좀 적자 전환을 했고요. 올해에도 약간 고전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터닝 이제 차량용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터닝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좀 봅니다. 자, IAE의 계열사가 상당히 많이 좀 있는데. 예. 트리노 테크놀로지 이 회사의 자회사의 어떤 차량용 반도체 제작 능력 이게 가장 큰 재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부수적인 재료는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IAE 강소전력 전자유환공사 이름이 길죠. 중국계 같죠? 맞습니다. 조인트 벤처를 좀 했던 건데 두 가지 재료가 있는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부산의 현재 파워반도체, 전력반도체 부분에 대한 어떤 생산 투자도 최근에 있고요. 그다음에 전력반도체는 제가 얘기했지만은 실리콘 카바이드 이쪽을 기반으로 해서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파운드리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옳다. 그래서 전력반도체는 부산으로 다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산 쪽에 상당히 강점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전력반도체 중심으로 생태계가 이제 구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생산 투자 계약을 좀 맺었던 부분이고 또 중국 장가양 시정부하고 합자회사 전력반도체죠. 조인트 벤처를 회사에서 만든 거고 오른쪽은 사진입니다. 오른쪽이 이제 현재 IAE 마크 보이시죠? 예, 조인트 벤처를 좀 하고 있고 여기서 전력 소재를 좀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래서 경영권은 IAE가 가져가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회사 부분들이 현재 중요한 것은 자회사에서 반도체를 만들고 이 모회사에서는 전력 반도체 어떤 모듈을 조립 모듈을 이제 생산하는 부분인데 EPS라고 해서 이쪽 그 전자 제어식 어떤 파워 스티어링이라고 해서 운전대 앞에 있는 전력 여기 부분에 소재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에 어떤 반도체를 좀 생산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요거에 관련된 전자 자동차의 여러 어떤 분야에 이제 연구 개발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용 쪽으로 약간 특화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회사가 트리노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전력 반도체 기판부터 해서 현재 파워 어떤 MOSFET 이게 트랜지스터 종류 하나라고 하죠. IGBT도 뭐 트랜지스터 종류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고 이걸 모회사에서 조립으로 해서 모듈 생산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 기술력 부분에서는 앞서 있고요. 또 현재 부산 쪽, 그 다음에 해외 쪽, 중국에 대한 벤처, 그 현재 조인트 벤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괜찮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좀 오랫동안 계속해서 지금 현재 장이 안 좋아서 또 시장이 안 좋아서 침체가 지금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바닥에서 약간 터닝 포인트가 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력 반도체 또 이슈가 또 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거를 잘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3위 동메달 종목 IA 만나봤습니다. 실적이 좀 부진한 편이긴 했지만 그동안 경기 침체랑 맞물리다 보니까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아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멀리 봤을 때 중장기적 성장성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모멘텀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다양한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2위 은메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RF세미입니다. 네, RF세미 오늘 2위 은메달 종목입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던 3위 IA 종목과 마찬가지로 주가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메달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예, RF세미도 연속 적자가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다만 업황이 턴어라운딩이 하기 때문에 이제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RF세미는 현재 최대 주주가 상해 진평전자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해 진평전자의 어떤 별도의 어떤 사업부 부분들이 2차전지에 LFP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걸 영업권 양수를 해서 또 2차전지 쪽으로도 이제 진출을 좀 하고 있는데 본업에 대해서만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RF세미는 현재 2차전지 쪽에는 최근에 진출하는 거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반도체 소자부터 생산하는 어떤 그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 중에 어떤 것을 하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ECM 칩이라는 어떤 칩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맨스 마이크로폰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음성 신호를 현재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인공지능이 활성화됐을 때 AI 스피커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그런 부분인데 이때 반드시 들어간 것이 ECM 칩의 개념이 되죠. 그래서 차량용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던 그런 부분 좀 해당이 되고 또 하나 이제 부분들은 현재 TVS 다이오드를 좀 생산한 부분인데 고전압 과도 어떤 상태를 약간 보호하는 어떤 부분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또 LED 조명 쪽으로 더 진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GaN 그다음에 실리콘 반도체 이 부분을 가지고 모듈형 전력 반도체를 좀 생산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다양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 그래서 이 업체도 잔뼈가 굵은 소자부터 공정 기술, 설계 기술, 패키징 기술까지 다 갖추고 있는 중소형 알짜배기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린 것 같은데요. LFP 배터리에 진평전자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영업권 양수를 해서 32700 현재 원통형 현재 배터리 제작을 현재 기술을 이전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또한 배터리 팩 제조 관련된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한번 이런 쪽에 이슈가 돌면은 한번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펀더멘탈이 약간 뭐 좋지 않다는 거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런 뭐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올해 연초에 3,000원짜리가 무려 8배 정도 올랐습니다. 상당히 이슈가 굉장히 또 뜨거웠죠. 그래서 이제 음성 칩 뭐 인공지능 칩까지 그 현재 뭐 AI 칩까지 개발을 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다시 원바닥까지 왔다. 그리고 시총이 또 500억 정도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RF세미를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이거는 모멘텀 이제 플레이이기 때문에 이제 테마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수급적인 걸 보고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은메달 종목 만나봤습니다. RF세미입니다. 연초에 굉장히 급등하면서 많이 언급이 됐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본업도 일단 잘하고 있으면서 중소형 알짜배기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래도 테마성이 있기 때문에 수급을 확인하고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한다라는 점까지 조언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세우고 싶으신다 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연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금메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1위 금메달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KEC입니다. 네, 오늘 1위 금메달 종목 KEC입니다. 전력 반도체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고요.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해외에서는 파나소닉, 테슬라 이렇게 좀 탄탄한 고객사를 좀 두고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예. 이 이유 때문에 금메달로 선정을 좀 해주셨을까요? 예. 원래 이제 이 회사는 업력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더 오래됐던 그런 게 개념인데 처음에는 반도체 메모리 쪽 도전, DRAM 쪽이 도전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트랜지스터 쪽에 어떤 전력 회로, 뭐 전자 부품 쪽에 부품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 업체가 이제 국내 이제 전력 반도체 중에서 유일하게 자체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고 파운드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현재 다른 업체의 것들을 대신 제작해주고 있는 유일하게 파운드리 업 전력용 파운드리 업체까지 운영을 좀 하고 있고 특허만 해서도 현재 특허가 100개의 특허 그다음에 43개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은 소신호 트랜지스터라고 해서 글로벌 시장률을 상당히 현재 점유율을 하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탄탄합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론 외국계 회사보다는 많이 지쳐지지만 KEC가 굉장히 알아주는 회사다 지금 생각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량용 파워 모듈, IGBT, 뭐 SIC, 모셋 이런 부분들은 트랜지스터 어떤 방식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너무 깊숙하게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만 보시는데 이것도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에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이제 보도자료를 보면은 KEC 부분들을 보시면은 SIC 반도체급 전력반도체를 유일하게 해외 어떤 선진사하고 동등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되죠. 그래서 실리콘 카바드로 가지고 현재 모스펫트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실리콘 카바드로 만드는 실리콘을 만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성장성은 굉장히 높다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재료 또 테슬라의 어떤 디지털 콕핏이라고 해서 앞에 이제 디스플레이죠. 콕핏이란 것은 뭐 이 닭장을 뜻합니다. 이게 닭장 안에서 이렇게 먹이를 쪼듯이 이 계기판 안에서 모든 걸 조작을 한다 해서 디지털 콕핏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현재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 납품을 좀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성을 굉장히 실리콘 카바이드로 하고 있는 전력 반도체를 또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고 최근에 어떤 그 성능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성장성은 높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이제 탑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현재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KEC 부분들이 오늘 뭐 이슈가 있어서 오늘 갑자기 이제 급등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2,900원짜리가 지금 3,000원짜리죠. 현재 3,000원짜리가 1,200원, 거의 한 3분의 1 가까이 많이 빠졌던 그런 부분에서 이중 바닥을 찍고 현재 오늘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제 전력 반도체 쪽에도 순환매가 약간 돌아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돼서 현재 매수 타이밍으로는 뭐 상당히 좀 좋습니다. 다만 하루 이틀 뭐 숨고르기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셔가지고 전력 반도체에 대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확실하게 좀 챙겨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1위 금메달 종목으로 KEC 만나봤습니다. 일단은 해외 선진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만들었다라는 점 자체가 이 기업을 좀 주목해 볼 만한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보다는 숨 고르기 후에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관련돼서 언제 들어가야 하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연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에서는 차세대 전력용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실리콘 카바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더 적은 무게로, 더 작은 크기로 똑같은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라는 내용 살펴봤고요. 오늘 장에서는 면역 항암제, 전고체주 위주로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 순환매 전략 함께 취해보시고요. 오늘 장 베스트 종목 나이백입니다. 노화 역전 펩타이드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 함께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